체크 한번 하자고요. 자, 오늘 신규 상장주죠. 필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 자, 오늘 분봉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자, 손절가 16,000원 잡으시고요. 16,000원 잡으시고, 이 자리 뚫으면은 17,000원대 이 자리 뚫으면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코스온 관리 종목이죠. 자, 신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상패 당하려고 그러네. 느낌이 상패네. 자, 갖고 계신 분들은 313만 갖고 써보세요. 신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만. 자, 피델릭스. 자, 다시 한번 위로 좀 뽑아 올리는 분위기 보이는데요. 자, 추세선 1일선 갖고만 써보자고요. 피델릭스. 다시 한번 이렇게 뽑아 올리려고 하려고 하는 느낌이 보이네요. 자, TPC 오늘 3D 프린트 대장주였죠 한때. 예. 자, 얘도 지금 추세선 1일선만 갖고 써보세요. 삼화전자. 삼화전자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퉁 치고 올라왔는데 역시 얘는 3일선만 갖고 써보세요. 신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만 3일선 갖고 써보세요. 자, 삼성 스펙 사업. 많이 스타트해서 상장할 때 스타트해서 많이 올렸다가 지금 내려왔다가 조금 또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는데, 자, 삼성 스펙. 자, 2년 안에 회사 M&A를 해야 되죠. 자, 지금 추세선은 1일선 타고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1일선 갖고 써보세요. 자, 유니엄을 드렸어요. 히토리오 관련주죠. 지금 3일선 올라타고 있는데 3일선 갖고 써보자고요. 유니온, 유니온도 똑같이 히토리오 관련주죠. 자, 3일선만 갖고 써보자고요. 서플러스 글로벌 지금 1일선 타고 퉁 쳤는데, 추세는 1일선만 단기적으로 싸우세요. 1일선만 갖고 싸운다. 휴니드 무기 관련해서 이스라엘 전쟁으로 해서 지금 이슈를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죠. 테마로. 자, 1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지금부터 1일선만 갖고 싸운다. 자, 약 50%는 한번 팔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50% 익절하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자, 50% 익절하고 1일선만 갖고 싸운다. 성우전자. 밑에서 오늘 퉁 치고 올라왔어요. 자, 이 친구가 이쪽 여기서 본격적으로 갈 거냐? 세게. 자,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박스를 좀 만들었다 갈 건지, 그냥 갈 건지 좀 보자고요. 자, 1일선 갖고 써보자고요. 모비스. 자, 초전도체 관련 주면서 중입자 연세대 그 관련주로 들어가서 지금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는데, 추세선 1일선만 갖고 써보세요. 자, 신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추세선 1일선만 갖고 싸운다. 자, 아시아 시멘트. 시멘트 가격 인상 이슈로 인해서 오늘 좀 올라오는 분위기 보이네요. 자, 1일선만 갖고 싸우자고요. 일단은 재매집을 하기 위해서 아직 주식을 매집 못했어요. 매집을 했다 못했다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자, 1일선만 갖고 싸운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좀 시멘트 가격을 올렸어도 조금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관계로 심은 그렇게 세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1일선만 갖고 써보세요. 삼화전기. 자, 내려오다가 지금 툭 치고 올라왔는데 역시 이 친구도 우선은 3일선만 갖고 써보자고요. 이 부분이 좀 매집을 하는 느낌이 들긴 드는데, 워낙 요새 장이 시원치 않다 보니까 단기적인 싸움을 하세요. 3일선.
한번 여기서 조금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자, 단기적인 싸움 한다. 우선.